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ICH Q3D 금속 불순물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초청해주신 주최 측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들은 제 견해를 반영하고 있고요. MFDS, NIFDS, ICH, USP 등의 견해를 반영하고 있지 않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상당 부분이 ICH, EWG 전문가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정도의 시간 동안 저는 가이드라인 전체를 좀 개괄을 하고요. 더불어서 현재 가이드라인과 관련이 되어 있는 내용들 조금 더 예를 들면 투약 경로, 예를 들어 경구, 비경구, 흡입 제재 이런 적용이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들 드리겠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뭐 가능하다면 실제 현장에서 가이드라인 이행상 어려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2008년, 2009년 정도에 이제 EWG가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시작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서브팀은 두 개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안전성 하위팀이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독성 전문가들이 많이 참석을 하셨고 참여를 하셨고 그리고 PD와 관련된 그리고 안전성과 관련된 내부 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해당 불순물에 대한 데일리 익스포저 설정에 집중을 했습니다. 다른 팀 같은 경우에는 품질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 금속 불순물 가능성을 평가하는 절차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습니다. 완료약품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절차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적절한 관리를 할수 있는 가이던스들을 이런 금속 불순물에 대해서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텝 2A가 이 가이드라인과 더불어서 2013년 6월에 발표가 되었고요. 14년 11월에 스텝 4 최종 부분이 EWG에서 확인이 되었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2016년 1월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이 당시 시판 중인 그 제품 같은 경우에는 2018년 1월부터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준으로는 이 가이드라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현재 시판 중인 제품 그리고 신규 완제 의약품 모두 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 가이드라인을 보게 되었을 때는 24개의 금속 불순물을 대상으로 해서 PD를 이제 정하게 되어 있었었고요. 또 케이스 스터디 같은 것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완제에 있어서 금속 불순물을 평가를 할 것이냐, 그리고 이 이행에 관련된 타임라인 같은 것들이 나와 있었고요. 나와 있겠고요. 또에 더불어서 이제 이두 번째 버전, 이 개정과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두 번째 버전 같은 경우에는 피부 투약 경로를 포함하게 되면서 이제 개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EWG 같은 경우에는 독성 전문가, 화학 전문가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규제 당국, FDA, EMA, 그리고 MHLW 또 일본 그리고 한국 분들도 참석을 했습니다. WHO, 헬스 캐나다 또 타이페이, 중국, 브라질 등도 참여를 했고요. 또 약전적으로 보면 USP라든가 뭐 JP라든가 많이 참여를 했고요. 또 업계에서도 많이 참여를 같이 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IPAC, WSMI, IGPA, 바이오 등의 기관들도 참여를 했기 때문에 EW 자체가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여러 부분들을 대표를 하면서 현실적인 표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가이드
가이드라인 그 자체를 보게 되면 크게는 7개의 섹션으로 나와 있고요. 거기에 이제 이 첨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각각을 조금 더 자세하게 오늘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ICG 가이드라인들 중에서 굉장히 포괄적인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그 데이터들이 활용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 PDE, 일일 노출 허용량인 PDE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그러했습니다. 이 WG에서는 무엇보다도 PDE가 안전성 기반의 허용 한계를 제공하는 것을 이제 기본 원칙으로 했고요. 또 모든 환자들, 모든 연령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섹션 7 같은 경우에는 PDE를 농도 한계로 변환할 수 있는 이 몇 가지 옵션을 제공을 했는데요. 이것은 규제기관이나 또는 업계에 조금 더 이런 위해 평가를 함에 있어서 유연성을 좀 제공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PDE를 기반으로 하는 농도 같은 경우에는 위해성 평가를 할 때 이 금속 불순물 예상 수준의 중요성을 평가를 할 때 활용을 할 수가 있게끔 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본 원칙 중에 하나였고요. 또 PDE 기반의 농도는 이 금속 불순물 관리의 적합성을 보여주는 데 적절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데일리 도스로 10g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많은 경우에 이제 보수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수치이고 더불어서 이 금속 불순물 평가에 있어서의 유연성도 같이 담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가이드라인을 너무 과도하게 해석을 하는 것은 규제 당국이나 또는 업계에서 이것을 너무 과도하게 해석을 해서 공정 능력이나 경험적인 금속 불순물 수준에 근거해서 이 한계를 낮출 것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안전한 수준이어야 될 것, 그리고 PDE가 이러한 PDE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관리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리고 이미 가이드라인 나와 있는 수준보다 더 낮게 낮출 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청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출을 할 때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엔 두 가지 정도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 허용 농도라고 하는 것이 있고 아니면은 이 금속 불순물의 그 절대적 수치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위해 평가 도구로서 업스트림에서 뭐 공정 상담 관리와 관련해서 공급 업체와 논의를 할 때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관리 관련 정보를 규제 당국을 대상으로 해서 제공을 할 때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업계에서 이 평가를 할 때 고려를 할 수 있는 이제 접근법들이 있는데요. 우선 하나는 완제의 성분을 이제 보는 것이고요. 또 원료의약품 전 첨가제도 마찬가지고 마개용기 시스템 그리고 생산 장비도 중요합니다. 특히나 API 생산 관련된 장비들도 중요하고요. 또 이 마개용기 시스템이나 생산 장비가 그 경우에 그 과정에서 이 완제에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옵션을 산출을 할 때 포함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이 가이드라인을 일단 보자면 무엇보다도 이제 그 대상이 있겠는데요. 일단 대상이 되는 것들을 보면 신규 완제 의약품이 되겠고요. 기존 원료 의약품으로 제조된 신규 완제 의약품, 정제된 단백질, 폴리펩티드, 여기는 제조합 또는 비제조합 기원에서 제조된 단백질과 폴리펩티드, 여기에서 유래한 물질, 그리고 이것들을 구성 성분으로 하는 의약품, 예를 들면 앤티바디 드럭 컨주게이트 같은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합성 폴리펩티드, 폴리뉴클레오티드, 올리고사칼리드 함유의약품 등은 여기에 들어가고요. 더불어서 생물학적 또 생물공학 유래의약품도 이 가이드라인의 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적용이 되지 않는 그런 제품군들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생약제제, 방사성 의약품, 백신, 세포 대사물질, DNA 제제, 알레르기 유발물질 추출물, 세포 전 세포성 혈액 성분
등 혈액에서 유래된 물질, 그리고 전신순환용이 아닌 투석액, 그리고 금속을 함유하고 있는 치료 목적의 의약품, 마지막으로는 첨단 치료제, 예를 들면 유전자 또는 조직공학 치료제, 이런 것들은 이 하약 가이드라인의 대상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상 연구 개발 단계에서 사용이 된 의약품도 이 가이드라인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이 가이드라인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나 원칙이나 이런 것들은 이 개발함에 있어서 신규 의약품에 나타날 수 있는 금속 불순물 평가 또는 여기에 대한 이 관리의 필요 유무를 고려할 때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개발 후발 단계에 들어가서 더욱더 그러한데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개발 후반 단계에서는 이 가이드라인의 원칙을 신규 의약품 개발에 있어서 고려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안전성 평가인데요. 이것이 완제의 존재를 하고 있는지를 이제 보는 것인데 독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됐는데 여기에는 상당한 양의 데이터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 독성적인 리미트를 설정을 할 때는 최소 위의 기준 접근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불확실성 계수 접근법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제한적인 데이터 접근법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완벽하게 다 해당 금속 불순물에 대해서 가용한 것은 아니다. 어떤 특히나 취약 경로에 대해서 이제 그런 식의 접근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PDE라고 하는 것, 즉 완제에 있어서 금속 불순물의 일일 허용 노출량이라고 하는 것을 설정을 하게 되고요. 또한 이 PDE에 대해서 이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금속 불순물에 대한 허용 한계를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게 됩니다. 품질이나 또는 안전성 우려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설정하거나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자체의 어떤 그 포함되어 있는 금속 불순물이 아닌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몇 가지 이제 중심 핵심적인 그 개념들이 있는데요. PDE는 잠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일 노출 허용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의약품에서 하루 동안 섭취가 허용 가능한 금속 불순물의 최대량이고요. 이것은 이 대상 집단의 이 안전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최소 위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뚜렷한 위해가 없이 유해 물질의 인체가 하루에 노출이 될 수 있는 그런 추정량을 의미를 합니다. 변형 계수 modifying factor라고 하는 것은 이제 PDE를 설정하는 데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독성 학장들의 전문적인 판단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고 또 실제 자료를 이 사람의 그 안전성에 외삽을 하기 위해서 활용을 하는 계수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Q3C의 내용을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전성 계수가 있겠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해 평가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 금속 불순물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나면 이 NOAA 또는 벤치마크 용량이나 또는 벤치마크 용량보다 더 낮은 신뢰 한계 이런 다른 참고점들을 이용을 해서 이런 위해성이 없는 참고 용량 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에 관련된 다양성이 있고 그리고 이런 물질의 안전성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고려해서 보다 이 보수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PDE 설정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것은 독성학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완제 의약품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금속의 산화 상태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려를 하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더 이제 독성을 갖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용할 수 있는 정보가 있는 경우에 인체 노출 그리고 안전성 자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되겠고요. 물론 이런 자료가 없을 경우들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가장 연관성이 높은 동물 연구 데이터를 보게 됩니다. 또 투여 경로 그리고 연관성이 있는 독성 그리고 안전성 평가 변수라고 하는 것들을 PDE를 설정하기 위해서 고려를 하게 됩니다. 여러 이 규제 당국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보라고 있고요. 이런 금속 분수물에 대해서 많이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떤 경우에는 PDE와 관련해서 이미 설정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식품이나 물이나 공기나 직업적 노출에 대해서 일일 섭취 기준을 포함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MRL이라고 하는 최소 위해 기준 같은 경우에는 역치 기준치와 시간 가중 평균 농도라고 하는 것들을 레퍼런스, 이 참고 용량과 같이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MRL을 사용을 해서 이제 PDE를 설정을 하는 사례인데요. 카드뮴에 대한 PDE 설정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트와 마이스에서 카드뮴 경규 노출 시험에서 발암 유발성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발암 유발성과 관련된 이제 목표 변수를 결과 변수를 이제 봤는데 이것이 급성 신장 독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카드뮴과 카드뮴 염에 대해서 경구 노출이 있었을 때 엔드포인트가 신장 독성으로 이제 살펴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장 독성 엔드포인트를 사용을 해서 카드뮴 경구에 그 PDE를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ATSDR의 그 권고를 보게 되면은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물질에 대해서 발암성 또는 독성을 평가를 하고 이것을 이제 주기적으로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 기관에서 가장 최근에 나온 것들, 그 카드뮴에 관련되는 것을 보면 MRL을 0.1kg당 마이크로그램으로 이제 잡아놓고 있습니다. 만성 노출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것을 경구 PDE 설정에 사용이 되겠고요. WHO의 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식수 한계인 0.003mg per D 하고도 일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을 하게 되면 PDE는 이 노출이라고 하는 킬로그램당 0.1 마이크로그램을 1일에 기준으로 해서 해보았을 때 변형을 하면 5 마이크로그램이 per day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50kg라고 사람을 이제 전제를 했을 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카드뮴에 대해서 1일 완제에서 노출이 허용 가능한 것이 1일에 5 마이크로그램이 되는 것입니다. PDE를 그 산출을 하는 일반 방법론인데요. 여러 가지의 그 요소들을 가지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설정을 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변형 개수라고 하는 모디파잉 팩터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ICHQ3C에서 이제 처음 논의가 되기 시작을 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 네 개의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관련 있는 데이터를 모두 다 살펴보고 유해성을 파악을 하고요. 또 크리티컬 이펙트가 있는지 파악을 하고요. 뭐 타겟 오간이 무엇인지, 타겟 독성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엘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크리티컬 이펙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이 독성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노아엘을 설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보정 개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줄이게 되고요. 바로 이때 변형 개수라고 하는 것도 같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뭐 가용한 정보 또는 이제 기간, 복용 기간 이런 것들 이제 고려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엘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이것이 독성 연구에 있어서의 표준이 기준이 되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체중을 곱해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50kg을 하루 일일 용량을 설정을 할 때 기본적인 이제 체중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F1은 종간입니다. 종간의
컨버전을 할 때 레스 스터디, 마우스 스터디 이런 것들을 이제 인체에 대한 노출로 외사합을 할 때 이런 종간의 차이를 인체에 대한 독성으로 이제 바꾸는 것이죠. Inter individual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개인 간의 차이입니다. 이 연구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그 변동성들을 보면서 이 파퓰레이션 간에 이 타겟 집단들 간에 이제 차이를 정보를 하게 되었고요. F3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간 노출과 독성 노출을 이제 고려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5-day dosing 있었던 경우. 그런데 7일 동안 사실은 이 의약품을 사용하게끔 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이 독성 연구에 있었던 5일과 실제 완제를 사용하는 7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같이 고려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F4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독성 효과의 심각도를 고려를 하는 것입니다. 바람성이 있는지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닌 모디스트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PDE를 정확하게 잘 설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F5 같은 경우에는 노엘이 가용하지 않은 경우에 그때는 세이프티 마진을 고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이 이 해당 파퓰레이션을 잘 보호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캐드뮴을 가지고 그 캐드뮴 경구, 네 이번에는 비경구 노출이군요. 이걸 가지고 이제 비경구 캐드뮴 노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레트를 대상으로 하고요. 12주 동안 이루어진 것이었고요. 킬로그램당 0.6 mg의 도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중에 따라서 이 도즈 레벨이 조정이 되었는데요. 네, 노아엘 같은 경우에는 가용했지만 노엘은 이 연구에서는 없었습니다. 이 안전성 팩터들을 쭉 보면 1일당 도즈를 보게 되면 이건 노아엘을 보면은 0.6 mg per kilo이고요. 일주일에 다 5일을 노출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구로 실제 비경구로 실제로 사용을 했을 때는 일주일에 7일 동안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정을 했습니다. F1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렛에서 휴먼으로 저 외삽을 하기 위해서 5의 개수가 사용이 됐고요. F2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변동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이 10의 팩터가 사용이 됐고요. F3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연구였기 때문에 그 기간이 6개월 또는 12개월 연구와 비교를 해봤을 때 조금 더 짧기 때문에 독성 연구 고려를 해서 팩터 5가 적용이 됐고요. F4 같은 경우에는 네, 카드뮴 같은 경우에는 발암물질이기는 한 발암성이 있기는 한데요. 하지만 이제 경구 여기서는 비경구 노출이라고 하는 것을 더 고려를 해서 팩터 5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진 오브 세이프티를 좀 늘렸던 것이죠. F5 같은 경우에는 노엘이 아니라 노아엘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팩터로서 10을 여기서 팩터를 더 넣었습니다. 노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보니까 반올림까지 해서 보았을 때 하루에 2 microgram per day 정도가 되겠습니다. PDE가 그렇게 잡혔고요. 비경구 카드뮴 노출에 대해서요. 이런 데이터들이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여기저기 산재를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생물학적 가용성이라든가 생체 이용률 같은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보정 개수를 사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경구 생체 이용률이 1% 미만인지 또는 1%에서 50% 미만인지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요. 이 경우에는 1% 미만일 때는 모디파잉 팩터가 100, 1% 이상 50% 미만일 경우에는 10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간에 보수적인 접근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물질의 이런 독성을 최대한 리미트를 한계를 짓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가능하면 이런 경구 생체 이용률과 관련된 데이터가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직업성 흡입 데이터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없는 경우라고 하면 이 경구 PD 같은 경우에 이것을 변형계수 100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경구와 더불어서 흡입제제에도 적용을 좀 추가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24개의 그 금속 불순물인데요. 크게는 세 가지 클래스로 나누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고 클래스 2 같은 경우는 서브로 두 개 또 더 나눠져 있죠. 보면 이 클래스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대한 인체 독성을 가진 물질들입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의 제품이나 또는 첨가제나 이런 것들에 이런 금속 불순물들이 많이 분포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뭐 카드뮴이라든가 나비라든가 비소 또 수은 이런 것들이 분류 1에 들어가겠고요. 클래스 2 같은 경우에는 이 독성 물질이긴 한데 투여 경로에 따라서 독성 물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클래스 2A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에서 자주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 자체 많이 있고 또 이 제조 공정에서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고요.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 이 소스나 라우트에 대해서 평가가 필요합니다. 클래스 2B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평가에서 배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조금 이따가 제가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희가 의도적으로 이것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평가, 추가 평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클래스 3 같은 경우에는 경구로 투여를 했을 때 독성이 굉장히 낮고 그리고 흡입제나 비경구에 대해서는 특정 요소에 따라서 PDE와 관련해서 평가에 추가적으로 포함을 해야 될 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테이블 A21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 A2.1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 보시는 것처럼 PDE가 이 금속 물질별로 이 지금 불순물별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서로 다른 클래스별로 나와 있는데요. 클래스 1 같은 경우에는 오랄 경우에 PDE가 지금 나와져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낮죠. 그리고 흡입제제의 PDE도 굉장히 낮습니다. 클래스 3로 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보시는 것처럼 PDE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톡시컬로지 서브그룹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독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그러면 이것을 해석을 해서 이 금속 불순물을 어떻게 봐야 될지를 이 품질에 집중을 했던 팀에서 조금 더 이제 바라다보면서 제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민을 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이 의약품 제조 공정에서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한지를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의 컨셉을 도출을 해봤고요. 2008년이나 2009년, 2010년 그때를 돌이켜보면 사실 당시에는 이 금속 불순물과 관련해서 이 완제에 관련된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평가 과정을 그 개발을 하면서 많은 데이터들을 고민했어야 했습니다. 프로세스를 통해서 다양한 금속 불순물의 원천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또는 제조 장비, 유틸리티 또는 용기 마개 시스템에서도 올 수가 있는 만큼 어디에서 기인해서 이 의약품에 금속 불순물이 생겼는지를 봐야 하고요. 또 기본적인 단계를 통해서
어떻게 리스크 분석을 하고 어떤 내용을 다큐멘테이션을 하고 또 어떤 부분을 회사에서 가지고 있으며 어떤 부분은 도시에 포함을 시켜야 할 것인가, 즉 어느 정도의 정보를 제공하고 평가가 완료되었는지 보고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금속 불순물의 원천으로 다섯 가지 부형제, DS, 유틸리티, 제조장비, 그리고 용기, 마개 시스템이 있습니다. 유틸리티 보시면 이제 용수가 가장 우려가 되는 원천이죠. 금속이나 불순물이 이제 물의 그 등급에 따라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품의 평가에 있어서는 이 불순물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 어디에서 어느 단계에서 이 금속 불순물의 원인이 되었는지 그 프로세스별로 공정별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두 가지의 어프로치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금속 불순물이 제품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서 이제 DP 자체를 보는 것이 있죠. 의약품을 분석하는 것. 프로세스를 통해서 제형 타입도 보고요. 또 용기 마개 시스템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 TP에 들어온 인풋도 보는 것이죠. 어떠한 형태의 리스크 분석이건 이제 언젠가는 필요하니까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가장 관련성이 높은, 이해도가 높은 금속 불순물 프로파일을 얻기 위해서는 금속 불순물 프로파일을 각각의 DP 컴포넌트별로 살펴보는 것이죠. API, 부형제, 용기마개 시스템 각각 별도로 보는 것이고 이것을 각각 평가함으로써 잠재적으로 금속 불순물의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보를 통해서 관리 전략을 효율적으로 세워서 나중에 파악되지 않은 그 금속 불순물이 발견되었을 때 이것이 위해가 되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선택한 어프로치와 무관하게 아까 말씀드린 클래스 1, 2, 3 이 금속 불순물 분류가 프로덕트 평가에 있어서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가이드라인 5-1에서 표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불순물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클래스별로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의도적으로 제조 공정 중에 추가가 되었다라고 할 경우에는 리스크 분석을 해야 되고요. 경구용제다. 근데 의도적으로 추가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클래스 1과 2A 만 프로덕트 리스크 분석을 하고요. 비경구 같은 경우에 하이라이트 된 부분 클래스 1과 클래스 2A입니다. 그리고 엔타모니, 커퍼, 스프렌더 프로덕트가 추가적으로 별도의 리스크 어세스먼트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러한 불순물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흡입제를 보면 의도적으로 추가한 것을 추가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 클래스 1과 클래스 3에 많은 불순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독성이 이제 흡입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제 투약 경로보다 더 높기 때문입니다. 가장 베이스가 되는 표로서 프로덕트 리스크 어세스먼트 서머리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DP에 대한 리스크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DP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DP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또 컴포넌트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는 DP 컴포넌트, 부형제, API, 제조 공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보를 요약하고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불순물을 살펴보고 여러 가지 평가를 통해서 이러한 금속 불순물 중에 PDE를 초과하는 것이 있는지 DP에서의 노출 기준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했고 내가 알기로는 금속 불순물이 없다. 테스트는 안 해봤고 데이터도 없다. 공정 지식과 문헌을 참고했는데 데이터가 필요한가요? 제가 규제 당국과 얘기한 바에 의하면 어디에선가
어디에선가 오는 데이터 그리고 다큐멘테이션이 필요합니다. 아주 방대한 데이터가 필요한 건 아니지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평가가 있어야만 합니다. 제품의 리스크 어세스먼트와 관련해서 네 가지의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금속 불순물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이제 레벨도 봐야 되겠죠. 첫 번째는 금속 불순물을 리스크 어세스먼트에서 배제할 수 있는 경우 표 5-1을 이용한 것이죠. 추가 고려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금속 불순물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토탈이 DP에서 PD를 초과하느냐, 그러면 추가적인 컨트롤이 필요하겠죠. 이것을 통해서 PDE 레벨 밑으로 내려줘야 됩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가 더 있습니다. 금속 불순물이 그 관리 기준을 넘지만 PDE를 넘지 않는다. 이거는 숫자입니다. PDE, exposure level, 관리 기준 30%죠. 금속 불순물의 1일 노출 30%입니다. 평가를 해서 금속 불순물을 측정했더니 30% 미만, 이 관리 기준 미만이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작업은 필요 없고, 가장 어려운 부분은 금속 불순물이 PD 30% 이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겠죠. 이 머티리얼 자체의 정보, 그리고 이 소스가 가지는 그런 불확실성, 그리고 이 기준값들을 얼마나 초과하는가에 따라서 좀 더 시간을 들여서 평가를 하고 절대적인 금속 불순물의 레벨을 측정하고 어느 정도까지 추가 컨트롤이 필요한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러면 각각의 카테고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 불순물 리스크 어세스먼트 배제되는 경우 클래스 2B 엘레먼트로서 의도적으로 추가된 것은 아닙니다. 표 5.1 기억해 보시면 이러한 불순물 같은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추가된 게 아니면 고려할 필요가 없다. 고형 경구제 클래스 3 금속 불순물 있고 또 의도적으로 추가한 게 아니기 때문에 리스크 어세스먼트 필요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 평가가 필요 없습니다. 금속 불순물 관리 기준 미만으로 있는 경우가 발견이 될 수는 있지만 레벨이 낮습니다. 얘는 이 타이타늄 다이옥사이드의 그 납이 되겠습니다. 이 제형이 티타늄 옥사이드 10mg을 1g 타블렛에서 가지고 있다. 그리고 관찰된 레벨이 하루에 1에서 10 마이크로그램 그램당이라면 총 납 DP에서 발견되는 건 0.0에서 0.1 마이크로그램입니다. 이것은 이 관리 기준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 없겠습니다. 이 납 타이타늄 옥사이드가 이제 유일한 소스라면요, 납의 그 DP에서 금속 불순물이 관리 기준은 넘어가지만 DP의 PD 미만이다. 포타시움 카보네이트가 얘가 되겠죠. 이 제형에서 500mg의 포타시움 카보네이트를 1g 타블렛에서 가지고 있고 관찰 레벨이 1에서 8 마이크로그램이면 총 납의 양은 0.5에서 4ppm까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레인지는 이 5 마이크로그램이라는 기준 경구제의 기준에 가까워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고요. 이 레벨이 PDE 밑으로 관리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금속 불순물이 PDE, DP에서 PDE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카드뮴이 잠재적인 그 칼슘 포스페이트의 그 불순물인데요. 500mg 칼슘 포스페이트가 750mg 타블렛에 있다라고 하면 5에서 6 마이크로그램의 카드뮴이 태블릿마다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5 마이크로그램이라는 PDE를 초과하게 되죠.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준비하고 문서를 작성할 때 우리의 가정사항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파악한 그 리스크 그리고 거기에 대한 컨트롤에 대한 부분이 다 다큐멘터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헌이나 공개된 데이터나 계산을 활용을 해서 금속 불순물을 효과적으로 이제 배제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들어가야 되고요. 이 금속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단계 API 제조 쪽에서는 여러 단계의 이제 그 정제 공정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 단계를 통해서 금속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고요. 또 컴펜디얼 품질의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GMP 기준을 충족하는 컨트롤이 필요하고요. 이 금속 불순물이 DP에서 발생되는 것을 최소화하거나 없애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DP 관리 전략을 수립할 때 추가적인 컨트롤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생물학적 제재 같은 경우에 금속 불순물의 리스크는 상당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 생물학적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제 공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평가가 필요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너무 빨리 지나가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어서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너무 빠르지 않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큐멘테이션, 그 회사의 퀄리티 시스템에 남아있을 것과 제출할 것, 프로덕트 리스크 어세스먼트 요약, 어떤 공정이 사용되었는지, 어떻게 시행이 되었는지, 어떤 것이 반영이 되었는지, 그리고 정의된 그 불순물, 그리고 예상되는 레벨, 그리고 커머셜 스케일 배치의 데이터, DP 어프로치, 그 다음에 DP 평가의 결론은 이 서브미션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제출되는 데이터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상세한 내용과 복잡성, 어느 정도로 결정할 것이냐는 이제 제약사에 따라 달라지만 대부분 어세스먼트를 마무리하고 리스크가 없다. 그리고 레귤레이터가 평가할 추가적인 데이터가 없다. 그러면 보통 75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ICH 웹사이트에 보시면 여러 개의 케이스 스터디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규제 당국에 제출하는 도시에가 어떤 모습인지 보실 수 있습니다. 템플릿도 아니고 스탠다드도 아니지만 그냥 사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DP assessment approach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좀 더 자세하게 그 어프로치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어서요. 하지만 충분히 필요한 정보들을 여러분께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두 가지의 어프로치, 프로덕트 기반, 컴포넌트 기반 둘 다 이제 필요한 정보들이 있고 많은 규제 당국에서 컴포넌트 어프로치가 이 금속 불순물의 프로파일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더 나은 이해를 제공한다. 그리고 컨트롤을 어디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 나은 배경이 된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DP 평가 어프로치가 되겠습니다. 두 개의 소스를 통해서 DP에 영향을 줄 수가 있죠. 완제제 그리고 용기 마개 시스템이 되겠는데요. 이 리스크 어세스먼트는 이 금속 불순물에 대한 내용을 집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용기 마개 시스템을 통해서도 불순물이 유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예비 평가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DP 테스트를 해야 된다. DP 테스트를 통해서 이러한 불순물들이 공정에서 발견이 되는지 그리고 표 5-2를 사용해서 이러한 노력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평가를 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엘리먼트 줄어드는 것이죠. 24개 전부 다 하는 게 아니라 해당되는 각각의 DP에 그리고 이제 그 투약 경로에 따라서 해당되는 것만 살펴보면 되고요. 가이드라인에서 권장하는 데이터는 3개의 프로덕션 스케일 배치 그리고 6개의 대표성이 있는 파일럿 스케일 배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떠한 데이터가 생성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금속 불순물에 대한
결과값의 차이가 많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테스팅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변동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요. 특히 레벨이 PDE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더 그렇습니다. 다음은 용기 마개 시스템입니다. 어떤 DP 타입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고형 경구제 같은 경우에는 금속 불순물이 고형제에서 이제 고형 그 마개로 옮겨갈 가능성은 별로 없기 때문에 고형 경구제 같은 경우에는 용기 마개 시스템은 그 배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액상 현타액 같은 경우에는 리칭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이 용기 마개 시스템으로부터 리처블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정보가 이 리처블 스터디에서 나왔는지에 따라서 이 용기 마개 시스템과의 서로 상호작용에 대한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표는 FDA 퍼블리케이션에서 가져온 표가 되겠습니다. 상대적인 잠재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금속 불순물 DP 컨테이너 클로저 시스템으로부터 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드럭 프로덕트 클래스에서 오는 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얘가 나와 있죠. 인젝터블 서스펜션 주사용 현탁의 글라스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르세닉 리처블에 위험이 있다. 뭐 이런 얘가 있습니다. 다음은 평가가 되겠습니다. 테스트 결과 데이터의 요약 그리고 용기 마개 시스템을 통해서 1 노출 레벨이 PDE를 넘는다라고 했을 경우에 추가적인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까이 간다라고 했을 경우에도 추가적인 컨트롤이 필요하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최종적인 결론이 도출되게 될 것입니다. 금속 불순물이 PDE의 30% 미만일 경우에는 추가적인 컨트롤은 필요 없고요. 가이던스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죠. 금속 불순물 레벨이 관리 기준 초과법 PDE 미만일 경우에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레벨이 PDE를 초과하는 것은 아닌 수준인 것이죠. 그래서 레벨이 정확하게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변동성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PDE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이 금속 불순물이 PDE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고 추가적인 조치를 할 수 없거나 이제 성공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공정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이 머티리얼의 공급사를 바꾸거나 이런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잠재적으로 여러 가지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고 해당 규제 당국과의 디스커션에 입각해서 전략을 수립하시면 되겠습니다. SHQ3D 엑스퍼트 워킹 그룹에서 관련된 모듈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ICH 웹사이트에 가시면은 이제 사례들이 있고요. 어떤 레코멘데이션이 나왔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컴포넌트 기반의 어프로치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DP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이 경우에는 잠재적인 그 원인을 더 잘 찾아낼 수가 있다. 보통 부형제와 DS가 주로 원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가장 그 소스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지만 그 밖에도 다른 잠재성이 있는 거죠. 이 DP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 볼 때요. 네. 정보의 양이 수년 동안 크게 늘어났습니다. 일부 퍼블리케이션과 소스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픈이 되어 있고요. 라사의 DB를 보시면 2000개 이상의 데이터 포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150에서 200개의 부형제의 금속 불순물에 대한 정보가 밸리데이션 메서드를 통해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EI에 대한 이제 퍼블리케이션도 많고요. 많은 정보를 우리가 요즘은 활용할 수 있습니다. 5년 전하고 비교해도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뭐 거의 모든 케이스에 있어서 금속 불순물은 큰 심각한 이슈는 아닙니다. 많은 머티리얼을 살펴봤고 PDE가 초과된 경우 그리고 추가적인 컨트롤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금속 불순물은 평가를 하긴 해야 되지만 다행스럽게도 이로 인해서 뭐 환자가 위해를 당한다거나 뭐 그러한 케이스는 많지 않았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되기 전에 지금의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인데요. 여기서 멈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라인, 라이프 사이클 어프로치를 보시면 새로운 정보를 통해한 어세스먼트가 필요하다.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검토하고 컨트롤 전략도 업데이트를 하고 리뷰를 해야 된다.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서요. 이것이 필요하고 스탠다드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는 이렇게 구성된다. 입니다. 추가적인 리소스로서 엑스트라 워킹 그룹에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7개, 8개 모듈을 통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금속 불순물을 다룰 수 있습니다. 케이스 스터디와 흥미로운 그런 문서들이 있습니다. 서브미션 어떻게 해야 하고 그 리스크 어세스먼트 다큐먼트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최근에 확장된 그 가이드라인을 보겠습니다. 피부와 경피 투여를 포함하도록 그 스코프가 확장이 되었습니다. 스코프와 목적은 똑같습니다. ICH Q3D1과 같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PDE 값에 대한 이제 수정이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피부와 이제 경피에 대한 정보를 원래 다큐멘트에 어펜딕스로 추가를 했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피부를 통한 그 흡수라는 것은 이 해부학적인 위치 그리고 이 피부에 도포하는 케미컬의 성격에 따라서 이제 영향을 받게 되고요. 또 이 불순물 기반으로 해서 이제 피부와 경피에 대한 데이터는 안전성 데이터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국소 독성에 대한 그 인디케이션은 별로 없고요. 하지만 여러 가지 그 엘레먼트들이 그 자극을 과민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 인핸서로 인해서 그 표피 기저세포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몇 가지 우려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 PDE 그 modifying factor를 반영하고 나서 두 개의 엘레먼트가 잠재적으로 이 불순물이 잠재적으로 피부를 통해서 흡수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안전성 팩터를 적용을 하는 것이 필요하죠. CMF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부 PDE 를 보시면 발륨과 아르세닉을 제외한 경우에 cutaneous modifying factor는 10입니다. CMF 아르세닉은 레벨이 여기 슬라이드에 나와 있고요. 예, 제가 너무 빨리 지나가고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너무 많은 정보를 제가 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드래프트 이 피부용 PDE입니다. 지금 엑스퍼트 워킹 그룹에서 이 가이드라인을 개정을 하고 있고요. 이제 공청회를 열고 있습니다. 2022년 1월에 스텝 4 퍼블리케이션 때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보실 내용은 CTCL이 추가되었다라는 것이죠. 피부 수정 인자, 보정 인자입니다. 센서타데이션, 그러니까 민감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이 센서타이저 같은 경우에는 전체 도수뿐만 아니라 농도에도 의존성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추가적인 이런 인자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니켈에 대한 내용이고요. 네, 그래서 이 피부 제품에 대한 프로덕트 어세스먼트 Q3D 섹션 5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니켈과 CO 같은 경우에 이 DP의 농도를 CTCL과 비교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니켈과 코퍼 레벨이 PDE 미만이고 또 농도가 CTCL 미만이면 추가적인 컨트롤은 필요 없고요. 관리 기준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어프로치도 CTCL에 적용할 수 있고 지금 리비전 1 작업이 진행 중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ICH Q3DR2 Step 2가 이제 승인이 되었고요. 지금 공청회를 열고 있습니다. ICH Q3D 엑스퍼트 워킹 그룹이 이 커멘트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하기로는 2022년 1월에 스텝 4 사인 오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SH Q3D 엑스퍼트 워킹 그룹에 감사드립니다. 원래 가이드라인 작업을 해주셨고요. 또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최근에 그 리비전 작업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주최 측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너무 빨리 진행을 해서 너무 죄송하지만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연락처가 있으니까요. 나중에라도 질문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시간 바로 이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장에는 질의응답이 없어서 온라인으로 많은 분들이 또 질문 남겨주셨거든요. 그 중에 두 가지 질문만 뽑아서 시간 관계상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라나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네,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통해서 릴리즈 스펙에 엘리먼트리 임퓨리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포장 용기의 재질, 구성 성분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적용을 위해서는 리스크 어세스먼트 전략을 위해 주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원래 위해 평가 전략에서 만약에 CC소 관련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또는 금속 불순물이 이 DP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새로운 물질에 대해서 다시 평가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장훈님께서 주셨는데요. 케미컬 성분과 한약 제재 성분이 한 제품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금속 불순물 평가 대상에 포함이 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크 슈바이셔 박사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케미컬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금속 불순물 평가 대상이 됩니다. 규제 당국이 이 성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한약 제재로 본다라고 한약 제재만으로 보면은 해당이 안 되지만 이것이 이제 의약품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해당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답변까지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지금까지 강연해 주신 마크 스파이츠 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